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. 오랜만에 촬영이라서 사람이 또 와보니까 옛날 기억들이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오늘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주 수월하게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. 한 신, 한 커트를 촬영할 때마다 긴장 속에서 그 되게 기분 좋은 긴장 있잖아요. 대본 또 너무 재밌게 봤고 준비를 오래 했었는데 떨리기도 했고요.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촬영인데 좀 많이 긴장되고 되게 떨려요. 안녕하세요. 실제로 학창 시절에 인기 많으셨어요? 저요? 인기 없었습니다. 남고였어요.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젯밤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현장이었고 앞으로의 촬영이 많이 기대됩니다. 한 번 제가 정말 너무 놀래서 백성이 나중에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저때 정말 급박해서 저렇게 나왔구나라고 멸망과 동경만 거꾸로 걷는 그 촬영을 했는데 아니 설마해서 아니 본인도 아 와 티넷이야 이 어려운 훈련 연기를 우리가 해냈다고 아 완벽했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게 촬영했습니다. 기대했던 것보다 또 현장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고요.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신도현 씨를 처음 인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찍은 장면도 처음으로 이제 진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. 뭔가 현실과 드라마에서 비슷한 상황이어서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화를 막 냈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화를 잘 못 내가지고 신나래! 죄송해요. 오케이! 하는 게 스스로 이상해. 서인우 배우님과 저의 호흡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기대해 주신 만큼 저희가 보답하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깊이 바라보며 이렇게 깊이 바라본다.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손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갈까요? 이거 자 손 2021년 최고의 기대작 정말 정말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두가 힘내서 다 같이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날씨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좋은 현규의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희 드라마 많이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봐주세요.